8월달은 휴가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 명소를 찾아 해외로, 국내로 이렇게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째 돈이 없고, 둘째는 일이 너무 많고, 셋째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해외 관광을 거의 꺼리고, 특별한 사람에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외 관광여행보다 더 황홀한 천국 관광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천국 관광여행에 초청한데 다 가시겠습니까? 근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없다. 있다. 이것 때문에 확정을 못 진다. 우리 신앙의 양심으로 오늘 뭐 특별 설교보다는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을 해보고 싶고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두 손 번쩍 드시오. 있어요? 그러면 다 천국 여행 가시겠네. 내리세요. 천국이 없다 한 사람은 오른손만 드시오. 하나도 없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난 모르겠는데 천국 있는지 지옥 있는지 모르겠어. 무가지론, 불가지론자. 왼손 드세요. 있을 법한데 양심을 다 속인 것 같아. 예.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천국이 없다고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이것이 큰 문제라. 그래서 천국 설교를 해도 시큰둥해버리고, 그건 뭐 목사들 잔소리지 뭐, 이렇게 취급한다고 했죠. 그 대표적으로 보면 참 양심가지요. 솔직하니까. 자기 양심대로 솔직하게 없다고 단언한 것이요. 구소련 최초 우주 비행사 티토프라는 사람은 지구를 17바퀴를 돌면서 구석구석 찾아봐도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더라. 그 말을 만천하에 공개했어요. 그래, 온 세계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없는 거이지,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다가 세계 최고로 머리 좋고 지식 많은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니체 같은 사람은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한 자에게 통증을 먹게 하고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하려면 아펜 주사, 몰펜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 순간 기분이 좋아지면서 살맛나. 그 약 떨어지면 곧 죽어. 제가 시골에서 섬겼던 모 장로님이 아펜 중독자가 돼가지고 어느 날은 춤을 추고 즐거워서 찬송을 날려고, 어느 날은 기가 팍 죽어서 곧 죽어갈 것 같고. 아펜 중독이 끝나면 그래요. 그래서 종교가 아펜이다 그 말은 절망적인 세상 사람들, 로마 황제 핍박에 모조리 짓밟혀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달래줄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생각하다가, 아, 천당을 만들자. 천당은 이런 데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 고생하다 죽어도 이런 좋은 데가 있다.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고안해서 사람들이, 목사가 만들었는지 장로가 만들었는지 만들어가지고 천당을 소개한데,
사실은 없다. 마르크스는 사실은 없다. 니체는 하나님은 죽고 없다. 그것이 전 세계 지성인들의 머릿속으로 팍팍 들어간 거예요. 그 논리가 너무 정밀하고 정확하고 확신적이니까.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무신론자들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독소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신론자요 무종교자요 하니까 한다지만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하버드 대학교를 만든 분이 하버드 목사인데 거기에 최고 교수였던 쉐이플러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족하다.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 말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 말은 없단 말이에요. 신학 교수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 뭘 배우고 있어요? 영국의 세인트 폭 성당의 최고 수석 사제였던 인케라는 사람은 우주에는 천국이 있을 곳이 없다. 없어요, 없어. 없는 걸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믿겠어요? 보세요. 이런 말만 해도 주름이 들려서, 아, 대자, 천국 없구나. 목사가 바른 말 했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도 이런 사적들을 읽으면서 엄청 고민했어. 이 나쁜 놈들 하면서도 사람이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럴까?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 심지어는 여호와 증인 대학자 암스트롱인 사람은 성경 66권을 다 더듬고 읽어봐라.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만 발견해내면 내가 천불을 주겠다. 천불. 천불이면 한 110만 원이나 된가? 참 값싸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어디 누가 천국 갔다 온 사람 있냐? 간 사람 있냐? 그래도 꼼짝 못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최고 지성이라고 한 사람, 스트리트라고 한 사람은 그런 말 했어요. 나보다 지식이 없는 저 바울 반역자, 무식한 베드로, 초등학교도 못난 무디, 또 그렇게 훌륭했던 스폴존, 다 무식한 것들인데 그 무식한 것들이 간 천당 나는 안 간다. 같이 안 가. 그런 무식한 것들하고 가면 뭐 할 거냐? 그렇게 공개적으로 내뱉은 거요.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하지 마시오 그래. 천국 좋은 얘기만 해야지 이런 소리 하면 낙심하고 떨어질 사람이 생기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알 건 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기들은 최고 천재자요 지성인이요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탁 봉해보니까 이런 헛소리를 자신있게 한다. 이런 말을 듣고 따라가고 흘려가는 사람이 멍청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으로 타락된 전적 부패한 인간의 지식과 학문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은 받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구야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불신의 죄가 굉장히 크다.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매주마다 당회장 목사님이 한 주간 죄진 것 회개 자복하자 하니까 아이고 뭔 죄를 이렇게 자복한 거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 다 쓸데없는 짓 아닌가. 근데 그러 안 해요. 미국 사람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200가지 죄를 진대요. 200가지 평균. 그게 무슨 죄냐. 눈만 떴다 보면 감사보다는 짜증내고 불평한 것부터 시작해서 거리에 나가다가 속도 위반, 그리고 남이 앞질러 가면 쟤새끼 욕하는 것, 신호 위반, 과속, 이런 것 전체 짜증내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하루 계산해 보니까 200가지가 넘는다. 여러분이나 나도 다 똑같아. 그런 죄를 회개 자복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없어도 손발은 날마다 씻으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과거의 회개로 사함받았지만은 완전 성화가 되지 못한 우리는 날마다 죄의 권세 아래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런 잘잘한 죄들을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것을 주일날 한꺼번에 회개하자 그럴 때 입 딱 다물고 나는 죄 없어 뭐 좋은 시간도 안 들였어. 그 사람은 더 큰 죄인이라고 했지. 실은 이런 말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천국이 없단 말에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현혹당하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말이 그런가 싶어서 왔다 갔다 불가지론을 행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두 번째는 천국이 있다는 확신자를 한번 살펴봐야 돼.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사도 요한은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사는 서기 95년에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기록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1절에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하나 하늘로부터 오는 자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듣는 것을 증거 하나 듣지 않더라.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의 옷에는 다 땅의 소산물인데 막 쓰고 내리고 니체고 뭐 대학자들이 뭐 다 땅에서 나온 사람이라 땅의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시다가 오신 그 하나님은 그분은 하늘의 광경들을 그대로 와서 증거를 해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는 인성을 가졌어도 한 가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죄 한 번 안 진 분이요. 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예수님 욕했다 그러면 그 욕이 아니요. 공의요. 공의의 심판이요. 공의의 선포. 한 번도 죄 없으신 분이 하신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전 우주 역사를 집행하사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거기서 심판하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합시다. 네 아버지 집에 그 할 곳이 많도다. 죽기 직전에 사랑한 열두 제자를 앞에 앉혀놓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는데 다시 말해 죽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어. 내가 가서 예배했다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거의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이고 제자들과 고별사요. 죽어가면서 허튼 거짓말하고 발생했어요. 그래서 천당 천국이라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확실한 거처,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우리 교회 신앙의 원뿌리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라 그래요. 장로교 개혁교회. 장로교는 다 개혁교회입니다. 원래가 개혁교회가 좀 밑으로 나가니까 진보파가 생기고 뭐 보수파가 생기듯 그렇게 교파가 생기지만은 원래 장로교는 철저한 낙스 신학을 통해서, 낙스의 그 개혁을 통해서 종교 장로교로서 미국 장로교에서 한국 장로교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 장로교 개혁교회 신앙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개혁교회의 원뿌리는 구약 4천년의 역사, 신구약 구약성경, 신약의 2천년의 역사, 신약성경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그 모든 원리와 교리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중심돼서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 캐톨릭 교황이 성경을 깔아뭉디고 지가 절대 무오자라, 나는 오류도 없고 죄도 없고 나는 곧 하나님만 말만 했지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은 성경을 절대 보지 마라, 잘못 보면 큰 죄 진다. 마지막에 교황이 해석해 주고 교황이 선포한 것만 바로 캐도릭에서는 하나님 말로 알아요. 이것을 루터 같은 사람은 구약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모든 학문이 특출하니까 그 살짝 보니까 그게 아닌데 저렇게 사람을 바가지를 씌우면서 자기만 옳다 그러니까 듣다 듣다 못해서 성경 교황이 무호가 아니라 유호다, 교황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무호하다. 그래서 개혁교회 가장 개혁의 출발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교황의 무호설은 잘못이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모든 성경 번역본을 자기 나라 말로 누구나 다 읽어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교황과 신부와 추기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들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만인 제사장 설도 주장했지만은 모든 성도가 이 성경을 읽을 권세 권리가 있다고요. 왜?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이 감동된 성경 읽어서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 개혁교회에서는 최종의 해석자, 성경의 해석자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 자체다. 사람에게다 안 돌려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고 학박사라도 성경을 해석한 데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만 해석하고 모르는 성경에다가 맡겨. 성경이 자체가 해석을 해줄 때가 와요. 그래서 개혁의 성경과는 성경 자체 해석이다. 그걸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칼빈을 통해서 이 개혁교단의 신교를 만들고 교리를 확립시켰는데 그래서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칼빈은 3대 원칙을 제공해요. 3대 원칙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무오. 하나님은 절대자, 절대 주권. 조금 전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 토기장이가 큰 그릇을 만들어 깨버릴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는 그 권한은 토기장 하나한테 있지
토기가 야,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 항의할 수가 없어. 절대권이 하나님께. 이 주권을 우리가 개혁주의는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성경 절대 무호. 성경 절대 무호를 주장했어요. 성경 말씀은 일전일역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라 구원 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딱 정해 선택해 놨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을 사람 딱 찍어놓고 이것은 안 될 사람 딱 찍어 이중 선택하려. 선택과 유기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예정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교리. 바로 이것 때문에 장로교가 모든 구역파보다 탁월하고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첫 번째 서론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딱 기록했어요. 그게 누구 말씀이요? 모세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의 귀에 여호수아의 귀에 예워들리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방대한 책의 말을 여호와께서 기록하는 것을 받아서 영감을 통해 기록해 놓은 것이 필경사라 그래요. 이건 모세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증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호세아야 미가야 말라기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책들이 구약에 모두 기록된 거예요. 구약성경 39권에.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도 쓴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도 안 쓰고 누가도 안 쓰고 요한도 다 안 썼어요. 사도들이 그 사건을 받아 쓴 거지 예수님은 책을 만들었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달한 거이지 사서 옮겨 오경을 만든다니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그걸 기록하여 남긴 것이 바이블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모든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피뉴마 훅 숨 쉬었다 바람 불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들 하나님의 불어준 입김 성령의 피뉴마 힘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 내용은 교훈 주신 것도 있고 책망도 한 것도 있고 바르게 한 것도 있고 의로 교육하게 모든 우리의 생활 전체를 훈련시킬 수 있는 보장책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삶의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바울의 말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사도 요한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2000년 동안 그리고 6000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나온 책이 오직 바이블, 거룩한 글, 성경이라고. 이런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서 죄 많은 학자들이나 죄 많은 사람들의 써놓은 글이 더 귀합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러니 중천금이고 천지가 있다가 없어지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어찌 세상 사람 죽은 말과 비교를 해서 거기에 흘러가냐고 이요. 똑똑히 믿으세요. 좀 뭐 좀 알고 책잔 읽었다고 해서 다 된 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가장 어리석은 착상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으로 논리를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명령이요. 하나님의 메시지, 명령. 천지야 있어라, 비다 있어라, 달아 있어라. 명령형으로 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야 태양아 내려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말이요. 그건 절대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너 죽어! 근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금방 꼬꾸라죠. 그게 성경이요. 그거예요. 이런 성경 권위를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철저하게 가슴에 품고 이 성경으로 돌아간 운동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칼빈주의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캐캐묵은 옛날 고서다, 박물관이나 집어넣고 보관할 책이다. 아니요. 지금부터 3-4천년 전 욥시대에 하나님이 땅을 공중에 달아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욥기 26장 7절 보면 하나님이 땅을 허공에 매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나 후대 사람들이 하하 예수쟁이들 참 멍청한 것 봐라. 세상에 땅이 어찌게 공중에 달랑달랑 매 있겠냐. 큰 거북이 등어리에 엎겼던지 그러려면 땅은 완전 정착돼서 고정돼가지고 흔들리는 게 땅인데 16세기에 지동설, 천동설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사형을 받을 뿐 받잖아요. 그렇게 무식할 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땅을 허공에 달아맸다. 이제 엊그저께도 어젠가도 일찍이 개골 일찍이 갔는데 태양이 지구를 비치니까 달이 새카매졌다고요. 개골 일찍 공중에서 이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일을 어떻게 욥이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쓴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뒤늦게 알아.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 왜 의심하냐고. 아직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다음에 가면 다 해석될 건데, 천국 가면 다 나타날 건데 왜 그걸 의심하냐고. 이제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는 채워지지 못하고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멍청한 것들 봐라. 계속 비가 오고 강물이 바다에 가면 물이 출렁출렁 바다 오대양들이 넘쳐서 태평양에 있는 모든 군도는 다 묻힐 거이고 내가 몇 년 목회할 때만 해도 일본이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물속에 잠긴다 그랬어요. 기후변천이 돼가지고 물이 불어나면 일본이 쏙 들어가 보다 아이고 그때 좋겠다 그래서 나도 아 일본 것들이 그냥 쏙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멍청한 일이요. 멍청한 일. 절대로 바다가 차고 넘친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놨어요. 왜?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다시 징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 그래서 강물은 갔다가 강으로 다시 돌아. 이거 거짓말이요? 이거 거짓말 성경이? 몰라서 다 헛소리 한다고 했지요. 성경은 어느 구석을 봐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걸 믿어야 된다고 했지. 개혁주의 신앙은 그런 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천당 있네 마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천국 보좌를 한번 관광해 봅시다. 예? 하와이 갈 연구만 하지 말고 필리핀 뭐 좋은 데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국 관광 한번 하자. 오늘 천국 관광.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내에 종이를 보니까 한 20장 이런 종이를 썼어. 20장. 그래서 어떻게 이걸 조직 쪼개려 할까 아침까지도 고민하다가 해도 이거 시간 안에 30분 안에 끝내야겠는데 하면서도 지금 시간이 가서 다 뭘 못하는데 어쨌든 이런 시야를 가지고 천국을 한번 가보자 그지.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 보니 본이란 말은 계시의 사실성, 현장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준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울을 활짝 벗겨놓으니까 아니 훤하니 보인 현장.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의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늘에 보니까 하늘이란 말이 이 계시록에만도 50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처소를 말씀한 겁니다. 여기 활짝 열어보니까 오 하늘이 보이네. 거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장소. 바로 그 천국이다. 그 천국. 근데 유대인들은 이 천국을 세 가지로 봐요. 대기권 천국. 이건 운천이라고 운천. 새들이 날아다니고 공기가 있는 그 세계를 대기권 운천 구름운째.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 그 밑에 모든 별의 세계 거기를 성천 별의 하늘 성천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셋째 하늘이 나와요. 셋째 하늘. 하늘과 하늘보다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대야 6장 18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건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24절 4절 보면 셋째 하늘에 바울이 올라갔다 왔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내가 갔다 왔다. 자기란 말 하지 않고 딴 사람 비유했으나 그때 내가 몸이 안에 드는지 모르지만 거기 갔다. 거기 가서 엄청난 화려한 광경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14년 전에 이 바울 사도가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깨난 때가 있어요. 그때에 아마 3층 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3층 전. 근데 모든 학자들과 일반 사람은 2층 하늘까지는 다 알아요. 어느 정도. 그래 과학자들이 2층 하늘 별의 세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빛의 속도를 측정했더라고요. 이 과학자의 말을 좀 빌릴 필요가 있어요. 1초에 30만 킬로를 달려 빛이. 한번 똑 나갈 때 30만 킬로를 빛이 가는데 지구를 7바퀴를 돌 수 있어요. 지구를 7바퀴를 뺑뺑 도는 정도 속도가 빨라. 그러면 이렇게 빠른 빛이 1년 내내 비친 것을 가리켜 1광년, 1광년. 그 빛이 얼마나 긴 것은 여러분이 가서 계산해 보지. 보되 9조 5천억 킬로를 달린다래요. 1년 동안에. 그러면 이 빛이 1년 동안에 9조 5천 킬로를 달린다고 하면은 은하수는
은하수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냐? 10만 광년. 1광년만 해도 그렇게 많이 달린데 10만 광년이 달려가야 은하수를 갖죠. 10만 광년 같으면 뭐 상상도 못한 거죠. 계산도 못해요. 그런데 은하수 옆에 또 아드로메드라고 하는 은하수가 있어요. 아드로메드라는 은하수군이 있는데 은하수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린가 하면 150만 광년, 150만, 10만 광년보다 150만 광년이 가야 그 은하수를 빛이가 비칠 정도로 그렇게 멀고 이 만물, 여러분 거기다가 이 학자들은 말하기를 적어도 이 천문학자들의 계산상 별이 몇 개나 되냐, 1억 5천만 개로 잡아놓고 1억 5천만 개를 100배로 곱해라, 100배로. 그러면 얼마나 되는가? 1억 5천만 개를 100배로 나누니까 150조가 된대. 나는 이거 계산도 못해요. 뭐 나같이 머리 없고 수학 모르는 사람이 숫자도 몰라요. 나는 적어도 억, 10억, 뭐 그 정도, 100억 정도 하면 그 다음에 뭐 경 들어가고 조 들어가고 이 정도 좀 하다 말지 무량대수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어. 나는 몰라서.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별대가 누가 만들었겠어요? 자연이 나왔다. 자연이 나온 거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운행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따라합시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따라해요. 여러분 읽으라고 하면 시간 가니까.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더라.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밖에 못해. 이 엄청난 숫자를 하나님이 다 세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을 관리하신 큰 권능을 가지십니다. 이런 분하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대결되겠어요? 천재라고 하는 에디슨이 이 성경을 보고는 나는 하나님의 지식에 비해서 99.9%도 모르는 무식한 자다 고백을 했어요. 0.00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죽었네 말았네 이 쓸데없는 장난을 친 것을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나는 이 진리를 안다면은 세상 책 별로 안 보고 날마다 성경 보는 낙으로 삽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100도 고려하겠다 했던 목표를 가지고 지금 43독을 마쳤는데 100도까지 생명을 연장 줄란지 모르겠어. 1년에 3독만 해도 한 50독 이상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그럼 그것 다 읽을 때까지 살려주면 100살 좀 넘게 살 거이고 그러면 그 앞에 죽을 거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왜?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고 감동이 되고 아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감탄이 난다고 있죠. 이것이 성령의 은혜고 구원받는 성도의 맛이다. 할렐루야. 성경만 읽어요. 많이 읽으세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놔두고. 이 사건을 알고는 아름다운 남아공 희망봉 꼭대기 올라가서 태서양의 그 대서양의 그 새파란 그 바다를 쳐다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세상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또
스위스의 융프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과 아내와 그 설산의 광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갇혀서 오도가도 못한 금강산을 두 번 가서 구릉폭포 그 정상 옆에 꼭대기에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을 높아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이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세. 이렇게 부르니까 각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자기 나라 가사로 불러요. 영어로, 스페인어로, 그렇지 않으면 중국어로. 근데 곡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 합창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하니까 이 자연 계시만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위엄을 감탄하고 감격한대. 특별 계시, 특별 은혜를 받는 구속받는 성도가 영원히 구원받고 천당 간다는 것은 엄청나고 귀한 축복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황제에게 정죄당해서 반보섬 사람도 없는 무인도 섬의 굴 속에 들어가서 18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한데 주일날 아침에 하늘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아 이 말을 받아 적어라. 그렇게 해서 적은 것이 요한 계시록, 하나님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요한의 계시요. 그래서 이 천상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확신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천국을 싹 올라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만 받으면 하늘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의 주님만 훤하게 보이니까 춤을 추고 놀고 이렇게 놀 수가 있느냐. 세상의 육신의 부부사랑은 세 발의 워카 아무것도 아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좋더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맺으면 천하만사가 다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감격, 이런 감격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가는 사람, 천국을 보는 사람이요. 그래서 천국을 보니까 요한이 처음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늘나라 관광 중에 첫 번 코스가 하늘 보호자, 보호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호자. 미국 가면 그 백악관을 가서 보면 어느 정도 보듯이 한국은 청와대 가서 보는 것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을 가 만난 것이요. 사도 요한이 오늘 4장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을 딱 보니까 그 모양이 뭐 같고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 녹보석 같더라.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일에 사도 요한이 봤다 그러면 아 시험이 흑하게 생겼더라, 아주 인자하게 생겼더라. 분명히 사람을 만들고 그려가지고 우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여기까지만 보여준 거예요. 홍보 벽옥은 뭐냐?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그리고 이 벽옥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벽옥 같은 하나님,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해, 무서운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녹보석은 은혜와 자비, 은혜와 자비에 약속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푼 그 위대하신 광경을 목격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24보석이 있는데, 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는 장로 24사람이 앉아서 흰옷을 입고 그리고 금멸유관을 쓰고 있더라. 보좌 곁에는 그런 좌석. 그래서 우리가 이 24장로란 것은 신구약교회 대표를 상징한데, 그래서 오늘 지상교회에서도 장로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축복해지기요 영광해지기 때문에 거기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장로가 되려고 한 거 유언냐, 이 영광스러운 보좌의 대표자가 되고 싶어서 이 광경을 보고서 요한이 그 무시무시한 고난의 핍박 속에서 용기를 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계시록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관광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대행사가 있죠.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신 천년 왕국을 해서 7년 동안 우리가 왕 노릇하면서 왕귀 노릇한 그 사건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보좌의 심판, 여기는 보좌라 했지만 마지막에서는 백보좌, 하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이 양과 염소를 쫙쫙 갈라는데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고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먼 백보좌의 심판, 그거 구경해야 돼. 그거 구경.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부활의 능력을 또 우리가 광경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우리가 그때 다 육신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만나 주님과 잔치를 베푼 그 광경도 우리가 봐야 돼요.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의 아니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신천신지 영원한 세계 천당으로 들어간 그 세계까지 보아야 천국 관광이 끝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천국 설교를 안 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또 그 진리가 그렇게 많지는 못하고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부 신천시로 다 신천신지 이만희한 쪽으로 싹 죽여. 내가 사이트를 보니까 이만희 그 선전한 거 보니까 천국에 대한 사실을 그 사람들 말했지 우리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통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예. 그 이만희가 증거한 그것이 너무너무 바른 말을 해버려. 전부 다 이 기존 교회 목사들은 거짓꾼이고 싹꾼이고 심지어는 저 여의도 뭐 순복의 목사님은 거짓말 대장이라고까지 막 때려치고 사람이 죽으면 막 천당으로 올라간다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차근차근 성경을 분석해 주면서 이 사람들은 신천신지가 하늘에 있는 거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가지고 신천신지 천당은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절대로 내세가 아니다는 것을 강력히 강조하면서 성경을 갖다 때려 붙이니까 꼼짝 못 하고 다 따라가. 수십만 성도가 따라가 있어. 거기 목사는 다 거짓말지로 만들. 그런데도 이것을 반발을 못해. 제가 한 가지 딱 집어 말한 것은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신천신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뭐 들어갈 곳이지, 이만희가 지금 우리나라에다 조그마한 데다가 신천지 열두 지파를 만들어 놓고 골이 들어와야 천국 간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다
죄인이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해 다 지옥 간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청결한 걸 배우고 깨끗이 해야 하늘나라 이 신천신지에서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장난인데 한 가지 잘못이 뭐냐? 왜 신천신지가 대한민국 험한 땅 속에 와서 지가 만드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이만희는 예수다 그지. 벌써 예수가 나가 내가 재림했다. 그런 이단을 절대 안 지어서 얘기하면 백발백중 다는 거예요. 신천지 지병은 먼지까지 쓸어버리세요. 그 말하면요 성경으로 우리가 해볼 수도 없고 이기도 못해. 나는 딱 그 설교 들을 때 두 가지 꽉 집었어요. 아,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천당이 이 땅에다가 만든다는 거 아니고 기도다 기도.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도 하늘에서 응답하고 그 응답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다. 기도 응답을 말한 것을 가리켜 천당이 여기 응답된다 이런 쓸데없는 말이 현혹돼서 절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세요. 과거의 폴리갑 시대 때는 순교 시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그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목 뛸 사람도 없고 순교시킬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마음으로 굳건히 믿으세요. 죽이든지 아니든지 굳건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천국 시민 천당 여행에 모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